마이앱! 아, 뭔 또 사냥꾼이야! 제 분노를 피할 순 없습니다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나이스! 나이스! 이거는 질 수가 없어. 어? 상대 사냥꾼 아니었냐? 야, 이거 졌다. 아이고, 철파기님들 어서 오십시오. 저는 타요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까지 치나 보게. 그 보니까 철구업 치시는 분 88년생인데 언제까지 치시는지 한번 보려고요, 형. 나는 저런 어른은 안 돼야지. 여러분들도 저런 어른 되지 마세요, 진짜. 손가락질 받아, 진짜 저런. 나이 서른 살 먹고 저러면은 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. 얼어라, 부서져라. 얼어라, 부서져라. 아, 18 뭐야 이게? 얼어라, 부서져라. 아, 이게 무슨 게임이야? 아니 18 막 야 이 게임이 아시안 게임 된다며. 아시안 게임 가서 내가 한국 대표야. 어? 한국 대표인데 이제 이것만 이기면은 막 우리 가족들도 다 와 있어. 아들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것만 이기면은 이제 국가의 위상도 드높이고 군 면제야. 근데 막 18 어? 빙하의 정령 빙하의 정령 그밥 빙하의 정령 그밥 빙하의 정령 해가지고 져. 그래가지고 결국 졌어. 이런 막 인베네 이제 그럴라와. 와 존나 못한다. 저게 18 한국 대표야? 이제 글이 올라와. 와 그럼 막 밑에서 분명히 운빨 게임이라고 누군가 시드를 쳐줘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인데 준비도 하나 없이 나한테 정말 실망스럽네요. 작주라도 타고 게임을 했어야죠. 막 그러면서 어? 그래가지고 베스트 댓글 보니까 블라인드 돼 있길래 어? 나 실드 쳐준다 그랬 아 나 욕하다가 그랬나? 이랬더니 운빨 게임인데요? 이랬다가 내가 대자연을 하소스트 실력 게임이거든요?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블라인드 먹고 어? 지금 아 이거 아시안 게임 하려면은 이거 선수 선발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조건 첫 번째로 봐야 될 조건은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나. 이 친구가 세례를 받은 친구인가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례명은 무엇인가.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. 막 이름 회꺼가지고 그거랑 우승이랑 이제 점쳐봐. 그렇게. 초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회그로다가 그거 궁합 보듯이. 그럼 매 경기 쉬는 시간마다 타로 좀 봐. 어? 어 이거 잠깐만. 제가 해설했었잖아요. 아 근데 이거 장난으로 하는 소리예요. 이거 하스스톤 실력 게임이에요. 해설했었잖아요. 그때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알아요? 오늘 네이버 운세 봤냐고. 그때 레니아워가 자기 운세 존나 좋다 그랬거든? 그날 우승했잖아. 아 진짜 실화야 이거! 실화야!
싫어합니다 이거. 레니아워 그러고 우승했어. 그때 고스트? 아 오늘 운세 별로라고 그러고 고스트 떨어졌어. 이거 100% 싫어합니다. MSG 1g도 안 들어갔어요. 이거 싫어해요. 레니아워한테 물어보세요 직접. 아 눈길아 어서와. 진짜 싫어합니다. 순도 100% 싫어해요. 어? 운빨 게임이면서 프로 선수들은 왜 맨날 상위권이야? 반박 좀. 아니 나 실력 게임이라고 정정했잖아. 미안해. 핫소스톤 실력 게임이야. 미안. 돌모노한테 돌모노 친구 화났구나. 이 게임 실력 게임이야. 진짜야. 미안해. 아 왜 내가 인벤 화자고 왜 가? 이 게임 실력 게임이라니까? 실력 게임이라고 하면 이 새끼 이거 하스스턴 실력 게임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비꼬네? 또 이러고 어? 어느 장단에 놀아놔야 돼? 알았어 방제 바꿔줄게. 됐지? 이래도 비꼰다고 안 할 거지? 어쩌죠? 어떻게 한다? 장난이야 나 하스스톤 사랑해. 아 진짜 이 게임 사랑해. 지금 하스스톤의 사랑에 빠졌어.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. 사랑하니까 욕하는 거야. 하스가 실력 게임이어서 지금의 태도도 없는 거 아니냐? 그거랑 별개로 난 운빨로 대회를 우승한 적이 없어요. 난 모든 대회 다 떨어졌어. 그리고 내가 가장 선수를 꿈꿀 때 이 게임이 내 꿈을 짓밟았어. 나보다 싼 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그때 라그나로스가 본체만 안 맞아서 내가 한국 대표 안창현이었다고. 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 안 나네. 실력 게임 맞습니다. 근데도 하스스톤 재밌지. 이 게임 솔직히 막 족같다 이럴 때는 졌을 때야. 이 게임을 아 근데 좀 그런 거 있어. 하스스톤을 이겼을 때 짜릿함도 있는데 졌을 때 그 좌절감이 존나 커요. 그 두 개가 너무 커. 막 내가 사기쳐서 이길 때 기분 존나 좋거든요. 사기당해서 졌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커. 그런 게임이야.
이제 곧 무력해질 예정이에요. 상대방이. 상대방 이제 되게 무력해질걸? 얼방 안 빼냐고요? 빼는 게 더 좋았는데 괜찮아요. 안 빼도 이겨. 이제 나가거든요. 뭐 이런 거 한 번 눌러주면은 이거 마지막 들어 회광 만조라 그러죠. 이제 나갈 때 됐어. 이제 마지막 똥꼬슈인데 이다음부터 알레를 내서 역전을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. 이러면은 이제 끝나요. 요그 나오면은 모르겠다. 그 카드는 내가 1턴부터 뭘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. 아 이제 스트랩치 그만 먹어야겠다. 이거 목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. 어떻게 하냐? 아니 쭈베님 100개 감사합니다. 욕 아니에요? 고맙습니다 쭈베님. 쥐뼈 드릴게요. 비밀전사 했는데 영능 하수인 6마리 지나쳐서 상대 들어갈 때 그 느낌이다. 아이 아니요 큐뷰 내가 직접 산 것도 있고 팝이라서 받은 것도 있고. 그 생명의 나무라는 카드는 이제 요괴에서 안 나오는 게 야생 같아. 아 쓰레기통 쓰레기통.